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한 클라시쿠스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항상 많이 배우고 있는 유정우 선생님이 공동 저자로 참여를 하셔서 제가 알게 된 책이고, 이 책은 7분의 멘토분들께서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접했고 어떻게 클래식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지, 부제를 보면은 클래식 멘토 7인이 전하는 클래식 대화법이라는 말이 써 있고, 클래식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클래식을 통해서 삶이 정말로 행복해진 경험들, 그리고 어떻게 음악을 듣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접하게 됐고 빠지게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 있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정말 다 다르고, 정말 와, 이렇게 같은 클래식 음악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접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확실한 건 이 일곱 분 다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고, 워낙 이제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추천 음반,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과 관련된 추천 음반들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더 음악을 재밌게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연을 가게 되면은 악기를 다루게 된다면 어떤 음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저번 슈만 책과 다르게 그냥 이게 가볍게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클라시쿠스라는 말을 설명을 해드리면, 고대 로마 시민의 최상 계급을 일컫는 용어, 잘 정돈된, 품위 있는, 영구적인, 모범적이라는 뜻의 라틴어, 클래식의 어원. 이 클래식의 어원이 클라시쿠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이 책에서는 이제 클래식과 함께하는 사람들, 클래식과 대화하는 사람들, 클래식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클라시쿠스라 부르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이제 행복한 클라시쿠스, 이래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것 같아요. 각자 모든 단락들이 다 되게 재밌었는데, 굉장히 이게 다 소개드리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딱 세 군데만 뽑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교롭게 이제 유정아 아나운서 분이 쓰신 글 중에 제가 두 개를 뽑았는데,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이 아버님이 이렇게 옛날 전축을 틀어놓고 아침 먹기 전에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면서 국민체조를 하셨대요. 테너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셨는데 그 꿈은 이루지 못하셨고, 란링구 차림으로 전축을 틀어놓고 국민체조를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그려지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 단락에서 나온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음악은 이런 것이었으리라.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 난데없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불행 속에서, 접었던 꿈 속에서, 형제마저도 다 다르고 제각각이라 외로운 세상살이 속에서, 그래도 기댈 곳이 돼준 안식처. 돈을 벌고 밥을 벌면서 그것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 이 알 수 없는 인생길의 구비구비에서 쓰라린 몸과 마음을 다독여준 한 줄기 바람.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운 음악을 빚어낸 사람. 우리 인간에 대한 자부심. 수백 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복원되고 보존해 전해지는 그것에 대한 향수가 버무려져 아버지는 그것을 그리도 사랑하셨을 것이다. 매일 아침 그래서 아버지는 밥 먹기 전에 음악을 먼저 먹었을 것이다. 꿀꺽 눈물을 삼키듯이 음악을, 인생을 목으로 넘겼을 것이다. 어떤 사람한테는, 연주자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정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작곡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접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또 이러한 의미로 다가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새로웠고, 이 책 전체에서 저는 이 아버지의 스토리가 가장 좀 재미가 있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흐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음악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바흐의 가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바흐라는 사람의 집안이 어떤 이런 분위기였는지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빵가게를 했던 시조를 비롯해 음악에 재능을 가진 바흐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 경건한 코랄을 부르다가 아주 익살맞고 외설스럽기도 한 민요를 즉흥적으로 함께 노래하기도 하면서 웃고 떠들고 놀았다고 한다. 그들은 명예롭고 많은 돈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섭외가 와도 가족들 곁을 떠나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다고도 한다. 바흐의 장남 빌헬름 프리드만 바흐 역시 피를 속일 수 없어서인지
드레스덴의 조피아 교회 오르간 연주자 채용 시험에 합격했으나 호화로운 분위기를 못 견디고 할레의 성 마리아 교회 오르간 연주자로 전직, 할레의 바흐로 불린다.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바흐는 연주의 명료함을 중시하면서도 하나하나가 너무 명료해 그것만이 들리면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 대단히 간소하면서도 높은 경지의 진리에 도달했고 그런 깊은 성찰에 걸맞은 음악을 쓸수 있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거대하고 호화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런 소박한 사람이었다. 네, 이 클래식 음악이 되게 어렵고 조금 좀 보수적이고 옛날 거고 접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바흐의 집안 분위기는 정말 이렇게 음악을 곁에 두고 가족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음악이었고 호화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박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듣는 게 클래식 음악이 너무 장벽이 좀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가사도 없고 길고 뭐 교향곡들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시간을 좀 들여야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리고 졸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작은 곡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해서 거의 클래식 음악에 중독되신 분들의 얘기고, 저도 역시 클래식 음악을 들은 이후에 점점 더 클래식 음악을 듣는 비중이 높아지고, 팝이나 뭐 재즈나 다른 것도 계속 들었었지만,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좀 묘해가지고, 한번 빠지니까, 살짝 중독처럼 이래가지고, 자꾸 클래식 음악만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그렇고, 애플 뮤직도 그렇고, 제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서, 들어도 들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 위주로 지금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음악을. 유정우 선생님이 여기에 쓴한 단락이 있는데,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은 감성적인 것이다. 진정으로 위대한 음악은 지식이나 배경, 그딴 것은 다 몰라도 가슴에 슬며시 스며든다. 클래식 음악의 초보 탁자를 떼게 되면 우리는 흔히 남들이 다 알고 좋아하는 음악들에 대해서는 어느새 초보용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애써 외면하려 한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 강좌를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단순한 진리가 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작품에는 역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몰라도 잘 들리는 음악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음악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 자꾸 드는 생각은 아는 만큼 들린다가 아니라 듣다 보면 알게 된다다. 사실 뭐 알고 들으면 좋은 점도 많죠. 그리고 알고 들었을 때또 다른 감상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연주에 가기 전에 저도 조금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가는 편인데 곡에 대해서 사실은 위대한 음악이고 위로해주는 음악을 만나는 거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되게 우연한 계기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는 거죠. 들어봤을 때 이런저런 음악들을 들어보다 보면 정말 딱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음악으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면서 들으면 클래식 음악만큼 또 중독적인 게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빠지게 되면. 그래서 유종호 선생님 말대로 아는 만큼 들린다 관점보다는 듣다 보면 알게 된다. 이 관점도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서 요즘에는 막 음악을 많이 듣는데 그러다 보면은 와, 이 곡은 진짜 좋다. 이 단체는 정말 잘한다. 이 연주자는 정말 미쳤다. 막 이러면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도 들으면서 훨씬 더 듣는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고 연주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검색해서 이제 듣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대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 개밖에 소개를 안 했지만 이 일곱 분의 멘토들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살아오면서 했던 노하우들, 음악 감상의 노하우들, 음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개하기에 좀 이렇게 애매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많이 읽진 않았지만 클래식 음악과 함께 행복한 일곱 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책으로 요즘 좀 뭔가 많아가지고 책을 많이 못 읽어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또 재밌는 책을 또 빨리 읽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